이벤트를 통해 핫도그TV 보석 숫자 수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 기동 오빠 거 받고 싶어요. 아 근데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랜덤으로 갈 거라서 안 돼요. 근데 제가 좀 안 그래도 그거 해주신 분한테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제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야 원지인님이 자기는 기동 오빠 팬이고 제 친구가 제이로 오빠 팬이라고 친구의 남자는 넘보지 않는 거야. 혹시 우리 이미 2대2 사귀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근데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난 친구의 여자를 좋아하는데. 너 생각과 내 생각. 사실. 막 교환 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안 무슨 교환? 시작부터 교환 막 이상한. 무슨 교환? 몰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무슨 말은? 아 십자수 교환 말한 거였어? 아 미안하다. 미안해. 아. 저 오빠들 이상해. 요새 절친이랑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 어떻게 같이 친구를 저랑 바꾸실래요 서로? 교환을 갈래요? 재현님 거 받고 싶은데 기동님 거 받으면 서랍에 넣어둘게요. 닦았는데? 닦았는데 기동이야. SNS에서 만나는 남자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 있나요? SNS 저도 하고 얘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너가 만나고 싶어서 밑밥 까는 거 아니야? 예. 입술 진짜 다크하마. 아니 그냥 아이 이럴 바에 사람들한테 맨날 이렇게 놀림 받을 바에 그냥 다크 립스틱을 발랐다 그래. 검정 립스틱을 발랐다 그래. 아 저 박병주님께서 입술만 흑백 사진이시네요. 여기 앞에 시티를 쳐주셨어. 형들을 형 대우를 안 해주는 인간이 여기 있어요. 기동님 인절미가 살짝 녹은 것 같아요. 살짝 녹은 인절미. 뭔 얘기하는 거야? 지영호 하이 기준 제 중학교 때 친구 좋았어요. 난 몰라. 저 친구를 제가 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굉장한 금수저예요. 우리랑 약간 다른 부류죠. 여동생 있어?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 미친. 바이올린해요 여동생. 아, 저 또 바이올린 좋아하거든요. 또 예쁘게 생겼어요. 어, 또. 그 바이올린 또 좋아하는데. 그리고 저 지영호라고 하면은 어머니 아버님이 두 분 다 한의사세요. 안녕하세요, 내 형. 영호 오빠 소개 좀 저분 우리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경향이 약간 있거든. 내 입술 까매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 지혜 너 때문이야. 나 지영호 씨 그렇게 싫어. 남친 있는데 기동 오빠가 계속 무서워. 눈에 들어와요. 그 병이 와 씨 중병인데? 재활병원에 한번 오세요. 제가 시계 고쳐드릴 테니까. 주사 한번 오지게 쏴줄 거야? 제가 한번 쳐드릴 테니까. 뭘 줄 거냐면 따라다란 딴 따라다란 따란 따라다란 딴 따란. 이게 완성품이에요. 이게 완제품으로 파는 게 아니고 여성분들이 이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파는 거라고요. 이걸 드릴 거예요. 액자. 이것도 지금처럼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음 대박 사건 하나 보여드립니다. 귀엽죠? 그리고 주문 따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연예인 사진 같은 것도 예. 저랑 약간 아야 어! 방금 문 닫을 일 있어 이 새끼야? 알았어 알았어. 저랑은 아니고 그 끝까지 보여주세요. 종류들이 가면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요것도. 근데 여기는 약간 엄마들이 좋아하는 느낌이죠?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도 많아. 남자친구 사진에서 해야겠다. 남자친구 하면 진짜 좋아하겠다. 내가 봤는데 좋아하겠다. 그렇죠. 뭔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요. 여기에 톡탑들이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뭐야? 여기다 풀을 붙입니다. 이렇게 풀을. 이렇게 된 거. 이게 장점이 몇 개 있대요. 집중력도 발달. 우리 같은 ADHD들 이런 거 좀 많이 해줘야 돼. 아시죠? ADHD 좀 많이 있죠. 일단 중독성이 한번 하면은 시간 도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오 뭐야 나도 모르게 이거 하고 있었네. 어, 이 새끼.
연기를 진짜 개같이 못하네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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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PD 역할을 해주시는 친구예요. 혼돔 구매 컨텐츠 도와줬던 분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혼돔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는 꼭 같이 살아가고 싶다고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이거다. 뭐 누구 예나님 이쁘다고 관심 있냐? 나 뭐 읽어달라 그랬냐? 진짜 싸가지 없네. 예나님한테 왜 그래요? 예나님 이쁜데. 그림 좋아. 아. 이벤트 준비하면 뭐 하냐? 내 편도 안 부르지. 얘만 예쁘다 그런. 자기 소개 한 번씩 하자 그럼. 에이. 그래. 자기 소개 한 번씩 하자. 아, 저 왜 저래? 뭐야 그 목소리? 자, 20살 돼서 좋아하는 오빠 만나기로 했는데 진짜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좋아하는 오빠들 오빠 있었던 적 있어요? 짝사랑한 적 있어요? 오빠는 아니고. 짝사랑을 한 적 있어? 에이, 둘 다 나 좋아하면서. 뭐야? 에이. 또 막 방송이라고 또. 에이, 다 알아. 아, 나 진짜. 넘어가 넘어가. 아. 야, 좀 평소처럼 해. 평소 같았으면 욕하고 난리났잖아. 왜 가만히 혼자 이러고 있어. 재현아 그거 아니야. 안 돼. 알겠습니다. 재현이 요새 끼부리네. 아, 나 안 부렸어. 아, 장난이야. 농담치니까. 평소에 정재열 어때요? 정답 뭐죠? 아는 남사친이 너 오늘 이쁘대요. 무슨 의미인가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쁘다 그러면 어떠냐? 남사친이면은 뭐야?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너가 평소 안 하던 화 야 민지야 왜 이렇게 이뻐 오늘? 이러 뭐야? 이래? 아니 그냥 나 이뻐 원래 이러면 나 원래 이뻐 몰랐어? 그러면 뭐 무슨 느낌이 들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 오빠가 하려면 아무 생각 없어. 맞아 이뻐 이 새끼야! 영등역학과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가는 곳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어. 팩트 체크!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신났어 지지기! 난리가 나서! 언니들은 쌍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네. 질문 좋다. 어떻게 생각해? 요즘에 쌍수는 너네 했냐? 아니? 너네 둘 다 쌍꺼풀 있네? 응. 자연스럽다. 안했어! 알았어. 기동님 왜 이렇게 귀여워요? 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기부터 나부터. 무슨 질문이죠? 힘들었는데. 예나님 기동님 선배로서 어때요? 자 민지님 기동님 선배로서 어때요? 재밌어요. 여자의 둘이 돌려 말하는 말. 아 화장실. 너네 또 근데 왜 반응이 없냐? 아 귀여워. 힘들어요. 내 마음 오죽하겠냐. 우리도 오빠 볼 때 힘들어요. 아 저 이 표정 되게 힘들어요. 너무 이게 기동 오빠가 학교랑 케찹이들 앞에서 너무 달라가지고 학교에서는 네, 되게 헬라민처럼 마스크 쓰고 되게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나대지지 마. 뭘 연예인이야. 인사하면 그냥 네 이러고 가고 안 받아주고. 근데 저 처음에 너무 당황했어요. 피디님들 사귀기 전에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해요? 팔짱? 손 잡는 거? 손 잡고 팔짱 기는 거? 뽀뽀 안 돼? 약간 방송용 같은데? 어? 뽀뽀 안 돼? 엄마가 봐요. 아! 예나의 첫 키스는 언제야? 예나 통과. 예나 이해했다. 야 너네가 여태까지 느껴본 가장 심한 여우짓이 뭐였냐? 가장 심한 여우지? 어, 가장 빡쳤던 점. 내가 내 썸남이랑 친구들이랑 술을 먹는데 여우년이 내 썸남 옆에서 이렇게 기대는 거야. 난 그냥 눈치 줬죠. 아. 이런가 이랬지. 근데 나 내가 거기서 취해 보여서 이해한다 이랬는데 썸남이 담배 피러 나가니까 갑자기 다 고쳐. 와. 나랑 썸 타는 거 아는데. 와. 마음 막 끌고 나갔지. 끌고 나갔어? 아니 그 여자애. 아, 썸? 왜 끌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어? 어떻게 하게? 취했으면 집 가라야지. 아 멋있다. 멋있어요. 호감 있는 남자가 저한테 상영 끝난 그레이 그림자 2를 보자 했는데 그 의미가 뭐 같아요?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땐 그레이 그림자를 하자는 것 같은데요? 하자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느낌 자체가? 상영을 끝났다는 점은 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관에서 못 보잖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DVD만 가리잖아. 아니면 집을 가거나. 그리고 장르가 그쵸. 알고 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위험해요. 하고 하는 거야. 승빈님 피하세요. 이렇게 할게. 자, 네이버에 수제샵을 칩니다. 얼른 치세요. 케찹이들 어서 와라는 딱 메인에 딱 나와요. 자, 재고 소진신까지예요. 빨리 가야 돼. 자, 들어가세요. 회원 가입해 이제 딱 들어가. 이제 공기동 정지를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랜덤으로 갈 거라는 거. 공기동. 다음 영상을 저희가 만들 할 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유튜브에서는 저희 또 삼행시로 자 유튜브에서 요거를 받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밑에는 무조건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돼.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짤 저희의 얼굴이 들어간 합성 사진을 센스있게 올려주신 분께 몇 분을 또 추첨해서 드립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누구 거를 받는다고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죠? 모든 댓글에는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야 합니다.